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랩 조인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랩 조인트를 용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철판이나 탱크에 패드가 용접되는 것을 랩 조인트 용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패드가 용접된 후에는 패드 위에 파이프나 다리 또는 러그 등이 용접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랩 조인트를 용접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철판의 두께는 4mm입니다. 그럼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패드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을 합니다. 하지만 용접봉 없이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 용접 방법은 용접 초급자들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용접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용접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주로 용접 검사가 까다롭지 않은 공장에서 얇은 패드를 용접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접 방법입니다. 하지만 용접 부분의 아래쪽이나 위쪽에 이물질이 있을 때 또는 용접 도중에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한 표시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용접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용접을 했을 때와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했을 때를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용접을 했을 때에 비해서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속도는 더 느립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로 용접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실수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용접 부분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함을 보완할 수 있고요. 용접 모양을 조절하기도 쉬워집니다. 또 다른 용접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접봉을 사용해서 스트레이트로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 또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용접 속도가 빠르고 용접 초급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 용접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접 방법이 익숙해지신다면 비교적 이쁜 용접 피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기 쉽고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한 표시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하게 되면 작은 실수들을 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교적 용접 속도는 느립니다. 하지만 토치를 흔드는 방향에 따라서 용접 비드의 폭을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큰 용접을 할때 또는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용접을 할때
용접봉을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용접 테크닉을 뎁이라고도 부릅니다. 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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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뎁. 용접봉을 공급하고 분리하고 공급하고 분리하고 이런 용접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용접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용융풀이 침투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용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깊이 침투되는 용접을 원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용접 테크닉입니다. 침투는 확실하지만 용접봉의 공급량이 작기 때문에 큰 용접을 하기에는 조금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뎁과 용접 비드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용접 테크닉도 있습니다. 뎁 테크닉과 용접 비드의 비주얼은 비슷하지만 용접 방법은 다릅니다. 용접 봉을 분리하지 않고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분리하면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용접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용접하는 테크닉입니다. 이 용접 방법은 용접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하지만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수할 확률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별량을 조절하기도 쉽고요. 용접 비드의 두께를 조절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용접하기 어려운 자세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교적 좋은 용접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용접 테크닉입니다. 물론 용접 초급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용접 방법입니다. 예전에 작은 플랜지를 용접할 때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용접 방법들 모두 토치의 각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양의 용접 비드도 만들어집니다. 물론 랩 조인트 또한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워킹 더 컵 테크닉으로 패드를 용접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용접 테크닉은 노즐을 용접 부위에 밀착해서 좌우로 굴리면서 용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구간을 용접할 때 쉽게 응용할 수 있고요. 동그란 패드를 용접할 때에도 응용하기가 쉽습니다. 비교적 일정한 모양의 용접 비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워킹 더 컵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용접 초급자들은 조금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드의 두께가 얇을 때에는 한 번만에 용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패드의 두께가 두꺼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원패스로 채우기 용접을 한 번 한 후에 투패스 때에 파이널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뭐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드 용접. 사실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 이외에도 여러가지 용접 방법들은 더 있습니다. 철판의 두께, 모양, 용접 포지션에 따라서 용접 방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차후에는 다른 방법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랩 조인트를 용접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동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뭐 짧게 소개만 해 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팁 그리고 요령에 대한 동영상도 차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